The world, 그 세상은 주어 표시해 줄게요. Can, 아이씨. 그 세상은 can be 될 수 있습니다. Different, 다르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 정도가 되겠죠? 자, you 주어 표시, I 동사 표시, 주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러면 during 빼버려. while이 되겠죠? 네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만약에 네가 give 준다면 of yourself, give of yourself 밑줄에서 give of yourself. 자, give of yourself 하면 뭐냐면은 헌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give of self 하면 헌신하다인데 너 자신을 헌신하면 이렇게 되겠지? 네가 그 세상에 있는 동안 네가 네 자신을 헌신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고 그리고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컨셉트는요 become 됩니다. 자, become 다음에 선생님 형용사 쓰라 그랬죠? 이형식 동사니까요 명백해졌습니다. 누구에게는? as him, as him에게는 as him이라고 하죠. as him. 응? 어느 날 그가 뭐 했을 때? 봤을 때, 텔레비전을 봤을 때 on 에어포트 공항 터미널에서, 공항이라고 하면 돼요. 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뭐 하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이 되겠지. 됐지? 그렇지. 세인이 지금 for에다가 자신 있게 쳤단 말이지. while이죠. 왜? 그렇지. 뭐, 아, 둘 다 동안인데.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 왜? ing나 형용사나 pp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for는요 또는 during은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ing는 명사가 아니잖아. pp는 명사가 아니잖아. 형용사잖아.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어떻게 된다? 보통 생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기다리는 동안. 왜 세인이가 그러는데 미영이가 얼굴이 빨개져요? 졸려요. 얼굴이 빨개지면 졸려요? 안 빨개졌나요? 볼빨간 사춘기인가요? 아, 넘어갈게요. 그 프리스트는 월드 쉐어링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누구에 관한? 뉴본 트윈스, 새로 태어난 그 쌍둥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야 37번 다른 거 안 나와. 문법 빨리 적으세요. 문법 문제 이거 어법 문제로 나옵니다. 어법 문제 진짜 여기는 안 돼 있지만 난 이거 낼 거예요. 3번에 별표 치고요. 자, 뭐냐면 지금 보통 콤마 다음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딱 콤마 찍혀있고 위치 이거 많이 했었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인데 지금 니네들이 있는 거요 whom, of, one of whom이잖아.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one of 적으세요. 밑에다가 them 적어와. one of them하고 one of whom의 차이가 뭐니? one of them이나 one of whom은요 지금 해석할 때 다 똑같아. 하지만 지금 a priest was sharing은 주어동사 나왔고 one of them was ill. 아니, was ill이 될 거야. 원인이 그들 중 한 명이 아픈 거니까 was ill이 될 건데 이 문장 두 개의 문장이 뭐 해야 돼? 연결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접속사가 분명히 필요하겠지. 콤마로는 연결이 안 돼. 접속사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무슨 얘기 했어? 그럼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뭐야? 훈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계속적 용법인데 뭐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에서도 목적적 전치 목적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e of 이렇게 부분으로 나타날 때요 뒤에 훔이 숨는 경우가 있어. 지금처럼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알겠어요? 그거 어떻게 나올 거야 시험 문제는? one of them을 쓸래? one of whom을 쓸래? them 쓸래? whom 쓸래를 물어본다고. 이해됐어요? 요거야. 나는 이거 낼 거야.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요 요거 낼 거예요.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왜? whom은 무슨 성격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접속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알겠지? 오케이 갈게. 다 같이 할게요. 한 프리스트는 공유합니다. 이야기 공유합니다. 아직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야기의 주체는 누구냐면 두 명의 쌍둥이들인데 그들 중 한 명은 was ill, 아팠습니다. 그 쌍둥이들은 이번에 쌍둥이 들으니까 뭐로 가겠죠? 그 쌍둥이들은 분리된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었어요. as for 이때 for는요 뭐뭐 당이냐?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건? 응? 아, as per 밑줄에서 as per 뭐뭐에 따라, as per가 뭐뭐에 따라 맞아요. 그 규칙에 따라서 as per가 뭐뭐에 따라. 태양아, 써니 일어나 갈게요. 5번 한 간호사는 on the floor. 잠깐만 왜 공항 얘기하다가 아 공항에서 TV 시청을 하고 있었던 거지? TV의 내용인데 그 TV 내용이 한 성직자가 되는 거네.
TV 내용이야 지금부터 아까부터는요. 그 플로우 마룻바닥에 있던 복도에 있던 한 간호사는 반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끊어주세요. 하, 이거 문법 문제 무조건 나오겠네. 5번에도 별표. 따라하세요. 주장. 따라해. 주장. 충고. 제안. 명령. 요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보통 서제스트가 지금 과거로 나왔으면 그 대절도 과거로 나와야 되지만 주장, 충고, 제안, 명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면 should가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디아를 제안했습니다 해서요. 위치는 아니에요. 대디아를 제안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인데 그 워가 아니고요. 그 쌍둥이들이 should be 되어야 된다고 그 be 앞에다가 should라고 적으세요. 가려 열고 가려 닫고 should는요 무조건 생략이 가능한 거죠. should가 보통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니네들한테 딱 해서 트윈스 다음에 비에 딱 밑줄 거져 있어. 만재단 틀렸나 너네들한테 물어봐. 그럼 니네들 어떻게 생각할 거야? 어? 왜 잠깐만 이즈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트윈스인데 왜 비가 혼자 왔지? 이즈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왜? should가 생략이 된 거야. 알겠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다시 갈게. 너 무슨 말인지 알아? 따로 설명해줄게. 모르는 사람 손들어 봐봐. 멈춰놓고 가자. 자, 대충 이해됐으면 한 번 더 쉬어볼게. 그 간호사는 그 복도에 있던 간호사는 반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쌍둥이들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지. 그럼 봐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함께 같이 있지 않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슈드가 생략이 됐다고.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슈드가 생략된 상태에서 비만 와도 되는 거라고. In one incubator. 한 incubator 같이 있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그 의사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됐지? 네. 그럼 봐봐. 뭐뭐 한 것을 동의한 거야? 뭐뭐 할 것을 동의한 거야? 뭐뭐 해야 할 것을 동의하는 거죠? 그럼 행동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경우에선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이러한 동의,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웬 그 쌍둥이들이 워 뭐였을 때 데려와진 거죠? 데려와진 거지. 네. brought가 되겠네요. 데려왔을 때 into contact 접촉이 되어졌을 때 접촉으로 데리고 와졌을 때 자 워 브링 밑에서 워 브링 워 brought 워 brought 하게 되면은 데리고 와지다인데 into 어디로 데리고 와졌어요? in contact 접촉해지다가 되겠지. 접촉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접촉이 되어졌을 때 자 그래서요 워 brought into contact를 한 번에 접촉되어졌을 때 서로서로 each other 서로서로 그 건강한 쌍둥이들은 그 건강한 쌍둥이가 즉각적으로 아 immediately 여기서 임의를 해야겠다 그냥 이미 푼 놨습니다. 그의 손을요 around his sick brother 건강한 쌍둥이 중 한 명이 그의 팔을 아픈 형한테 어떻게 한 거야? 갖다 댄 거지? 부르꾸죠 이거 또 그냥 감동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질식사 이러고 이제 개꿀죠 너는 왜 자꾸 나를 쳐갖고 이씨 깜짝 나가낼 뻔했어 너 왜 상록이 건드려 상록이가 저 못해 이 새끼를 진짜 정신이 없는데 질겨 베이드 야 가자 이러한 인스팅티브는요 인스팅티브 자 본능적인 그 익스체인지 교환은 본능의 교환은 내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본능적인 교환은 점차적으로 자 점차적으로 부사가 되겠죠? 점차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아픈 쌍둥이가 뭐 하도록 도왔어? 회복하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regain 얻도록 다시 얻도록이죠? 그의 건강을 다시 얻도록 해줬습니다. 그 베이비의 가족과 앤드 그리고 그 의사들은 위티니스 목격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인탱 접으라면 손에 닿을 수 없는 이란 표현이야. 손에 닿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이란 표현이고 인텐저블리는요? 부사지 뭐. 손에 닿을 수 없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질 수 없게. 잠깐만. 그럼 뭘 써야 되지? 펄스니까 형용사 써야겠죠? 왜? 펄스가 그 명사니까. 그러니까 손에 닿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사랑의 그 만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만질 수 없는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적당히 해라. 그리고 주는 힘이야. 뭐 어떤 주님? 믿을 수 없는 힘이 되겠죠.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힘을 줬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 마지막 문장이 좀 저기가 나오긴 조금 그럴 것 같고. 자, 이거는요. 아, 니네 저기 어법으로는 안 나온다 그랬지.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안 나온다 그랬죠, 선생님이. 니네는 나오냐?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어법으로 보세요. 선생님 아까 찍어줬던 거. 자, 형광펜 들고요. 어법으로요. 지금 one of whom, 3번 문장에 one of whom 밑줄 긋고요. 그리고 5번 문장에 suggest 밑줄 긋고 비동사 밑줄 긋고요. 그럼 should가 생략된 걸 딱 눈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내용을 보자. 내용. 내가 빨랐어? 못 쳤어? one of whom, 그리고 4번 문장에 suggest랑 be, 4번 문장에 suggest랑, 아, 5번 문장이구나. 5번 문장에 suggest랑 be. 선생님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친구. 지원한테 문자 왔니? 아니요. 자, 됐어요. 자, 5번 문장이 별별치고요. 서술형 문제로 나와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내용 적자. 내용. 사랑과 헌신에 대한 TV 시청. 그러니까 공항에서 TV 시청한 거야. 건강한 쌍둥이의 사랑과 헌신이 아픈 쌍둥이의 건강을 회복시킴. 다시, 건강한 쌍둥이의 사랑과 헌신이 아픈 쌍둥이의 건강을 회복시킴. 너 왜 안 적냐? 네. 왜 안 적어? 출하를 하네요. 오케이. 자, 38번. 자, 자, 아이씨. 야, 38번이요. 딱 첫 번째 문장에 it is 밑줄 긋고 important 밑줄 긋어봐. it is important. 그럼 it is 형용사니까는 대시 진짜 주어가 되는 거고, it은 가짜 주어가 되는 걸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빨리빨리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요해. 대디아가 중요해. 진주어 가주어예요. 됐지? 그러면 야, 한 파라그래프에는 저게 주제문이 몇 개 들어있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랬지? 그 중요한 걸 지금 표시해 줄 거는 지금 1번이 주제문이에요. 끝났어요. 자, 바이털은 무슨 뜻이니? 필수적으로는 되죠.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끊어주세요. 데디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보자. We go,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whatever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끊어주세요. The body, 그 몸의 온도는, 요거부터 주제가 되는 거야. 주어 부분이 되는 거야. 그 몸의 온도는 is maintained, 유지가 되어질 겁니다. At the temperature, 온도로다가. 어떤 온도? at that을 쓸 거냐, at which를 쓸 거냐인데, 자, 보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인짐이, 이거 무슨 뜻이냐? 효소. 그니까 우리의 효소들이 work, 일합니다. 됐어? 일합니다. 가장 잘. 추동사. 완벽한 문장이 왔잖아요. 그럼 that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봐봐. at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니? 목적어 나와야지. 뭐 하는 거? at 다음에 목적어 지금 있어 없어? at 다음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목적어가 지금 빠졌으니까 누구 가야 돼? 데스로 가야 돼? 위치로 가야 돼요? 위치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에디치가 되는 거예요. 에디치, 에디치 가로 열고 베스까지 가로 닫고. 그러니까 우리의 효소가 가장 잘 일을 하는 그 바로 온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여기 에시, 에세 동그라미 쳐봐. 에시 어디로도 갈 수 있어요. 이때 전치사 에 다음에 위치가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다음에 에시 어디로 갔으면 베스트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베스트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뭐야? 위치한테 둘 다 쓸 수 있겠지? 왜? 앳 다음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빠졌으니까는 그때는 또 대시나 위치를 바꿔 쓸 수 있는 거, 관계대명사 할게요. 이것은 온도가 아닙니다. 앳 더 표면, 우리 몸의 표면의 온도가 아닙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왓인데, 왜냐면 매러의 동사 표시해봐. 매러는 중요하다야. 뭐라고요? 중요하다고. 지금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겠지. 그럼 위치가 꾸며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위치를 쓸 수 있는 건데, 없으면 뭘 쓸 거야? 왓을 쓰겠지. 됐어? 근데 꾸며질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어? 해석을 해봐. 모르겠으면 해석해봐. 누구 꾸며줘? 야, 태연이 누구 꾸며줘? 몸을 꾸며준다고? 텀페를 쳐 꾸며주겠죠. 따라서 이것은 온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표면의 온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표면의 온도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요, 원래 사실은 이거 내가 볼 때 강조용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조용법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대시 강조용법으로 봐서 앞에 있는 표면의 온도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표면의 온도? 온도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다시 갈게요. 따라하세요. 이것은 온도가 아닙니다. 몸의 표면의 온도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것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몸의 온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도입니다. Deep inside. 깊은 온도인데, 어디 쪽에? 우리 몸 안쪽에 있는 깊은 온도인데, 자, 여기서 depth 또 가로 열고요. What이나 which냐? stable까지 일단 가로 닫자. 야, 이때는 또 꾸며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있는 거죠. which가 되어야겠죠? which must keep. 유지되어야 하는 그 온도, 깊은 온도는, 어떻게 온도네? 안정적으로가 되겠지. 자, 안정적으로 해석했으니까 LI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안 붙어야겠죠. 왜? 킵은 몇 형식 동사니까. 5형식이었으니까 형용사가 와야죠. 다시 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표면의 온도가 아니라, 표면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it is temperature. 깊은 우리 몸 쪽의 온도입니다. 유지되어야 될 것은. 됐어요? 몸 안쪽의 온도입니다. 원래 4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참자. 선생님 지원이 때문에 지금 40분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지원한테 전화해야지. 근데 아니 at only a few냐 real 쓴데 degree에 밑줄 그세 degree. 자, a few냐 셀 수 있는 거고 written 셀 수 없는데 degree 세버렸죠. 그러니까 few가 되겠죠. 오직 몇 개의 그 온도들, 얼마간의 온도는 above 위로, below 아래로, normal body temperature까지 끊어주자. 보통의 몸 온도 위아래로의 어느 정도의 뭐까지? 온도까지는 우리의 효소들이 can function 뭐 할 수 없습니다?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적절하게죠. properly가 되겠죠. 선생님 아까 같은 경우는요 keep 다음에 stable 썼고요 안정적으로고 그 위에서 또 어디서 나왔었는데? 그 전에서 그랬잖아요. 아, 지금 같은 거는요, 주어 펑션에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야.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keep 같은 거는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할 때는요, 무조건 형용사를 쓰는 거야. 그 상태에는요. 그 스테이블이 된 거예요. 안정적인 상태. 갈게. 만약에 이것이 goes on. 자, go는 continue예요. 계속된다. continue. 계속된다면. 끊어주세요. 어떤 일정한 길이의 시간 동안에가 되겠지. 자, during 쓸래요? for를 쓸래요? 여기서 for가 낫겠지. 왜? 어떤 일정한 길이의 시간 동안인데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는 시간의 개념, 숫자의 개념에선 for를 쓰는 거예요. 어떤 기간, 일정한, 어떤 길이의 시간 동안에 계속 된다면 그 리액션 반응이 우리 몸에서의 세포들의 반응이 계속되면 이제 계속 되어지면 그 리액션들은, 반응들은 주어 표시해 줄게요. 우리 세포 안에 그 반응은 cannot continue,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게 될 겁니다? 나이, 죽게 될 겁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소들이 있는데 어떤 일정한 일정하고 위로 아래로다가 그 상태는 효소가 반응에 반응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요. 참, 그러니까 열만 나도 참 사람 깔아지고 막 하잖아. 재성이도 열 나면 집에서 꺼라지잖아요. 그죠? 너도 울려고 준비해. 감정이입하지 마라. 남자는 안 된다. 재성이 귀엽다고? 질투하냐? 아니, 저 질투하잖아. 아니에요.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아가 천사였어. 아가 천사예요. 아? 아가 천사? 아가. 아가 천사. 지원이가 지금 아가 천사. 귀여워. 좋아요. 아 진짜 아니,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잘 귀여워요? 재성이 아 귀엽죠? 근데 아가는 빼자. 아가 할게요. 사실 재성이 왔을 때 저보고 네 새끼 쳐버리는 새끼야. 아 배적자. 재성이가 마음이 착해서 그렇지 진짜. 그지 석영아, 재성이 처음 봤을 때 제가 착한 애 같냐? 자, 갈게요. 착하게 생겼네.
착하게 생긴 거에 그 얘네들이 대중적이면 모르는 거야. 모르네. 그러니까 착하게 안 생긴 거야. 너무 얘네들 착하게 존나 착하게 생겼어. 자 가자. 어 어른들이 다 나보고 착하게 생겼다고 그랬어. 존나가 뭐니? 존나가 선생님 앞에서. 자 모든 종류에 자 모든 종류에 셀 수 있으니까요. 띵스로 갈게요. 저희 유튜브 157명으로 갈게요. 그래서 종류의 것들 상황들은 캔 에펙트 영향을 끼친다. 에펙트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에펙트는요 뒤에 목적은 안 됐죠? 내부의 온도, 그 몸 내부의 인터널이 내부예요. 내부의 몸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상황들이 몸의 온 내부의 몸의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인클루드는 이거 문제 이게 누가 냈어? 야 인클루딩이 돼야 돼. 무조건 이건 얘 전치사야 그냥. 뭐뭐를 포함한 전치사라는 표현이야. 뭐뭐를 포함해서 heat in generate 아 heat인데 만들어진 열이 되겠죠? 근데 봐봐 지금 인클루딩 선생님 뭐라고 했어? 전치사라 그랬지? 그럼 주어동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지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만들어진 해서요. 제너레이트가 된 거야. 근육에서 만들어진 것을 포함해서 뭐뭐 동안에? 운동하는 동안에. 운동의 일정한 기간 아니니까 이번에는 듀어링 써야겠죠. 운동하는 기간에, 운동 기간에. 또 열, 어떤 열? 만들어진 열이 되겠지 그지? 주어동사 나오면 안 되니까 카우즈로 갈게요. 아 카우즈 안 돼요. 바이 디지즈, 질병에 의한 열. 그리고 외부의 온도. 아 세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내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 중에서 세 가지가 뭐였었어요? 따라하세요. 온도. 근육에서 발생된 온도. 두 번째, 운동 동안에 근육에서 난 거. 두 번째, 질병으로 인한 열. 뭐라고 답을 부르는 거냐?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냐, 쟤? 답처럼 들리지도 않는데 자꾸 뭐야? 씨, 개구리 새끼인가? 엔드 그리고 저기 익스터널. 외부의 익스터널 외부의 온도.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됐어? 네. 그럼 서술형 문제 냈죠. 서술형 문제 내부의 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 적으세요. 뭐요? 근육에 의해서 발생된 열, 질병에 의한 열, 그리고 내부 온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지? 네. 오케이 가자. 6번 문장 We can control.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도를. 어? 우리가 온도를 통제해? In lots of. 자, lots of니까 많은이죠.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통제하는 방법 또 나왔네. We can change.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옷을 바꿀 수 있고요. 그치? 옷을 갈아입지, 그지? 그지? 에어컨 틀어놓고 긴팔 입고 오는 새끼들 꼭 있어요. The way. 방법인데, we behave.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 And, 그리고, 자, 의주동이잖아. 뭐라고요? 의주동. 우리가 얼마나 활동적인지를. 그러니까는 뒤에 게 돼야겠지. active까지가 의미사가 된 거, 위동사. 의주동. 간접문의 형태로 온 거죠. 자, 그럼 또 세 가지. 우리가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볼게요. 옷을 갈아입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바꾸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됐지? 어떤 통제 메커니즘? 내부적으로. 왜? 이때는 형용사고요. 인터내셔널리는, 그러니까 인터널리는요, 부사라는 표현인데, 컨트롤, 아, 잠깐만. 야, 컨트롤 메커니즘인데, 컨트롤을 통제하는, 이거 명사로 봐도 되잖아. 인터널이 되겠다. 미안하다. 인터널이 되겠네요. 인터널이 맞나요? 인터널 맞아요. 맞아요. 내부 통제 체계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When it gets hot, 우리가 너무 더우면, 우리는 스타트 스위트 뭐 하기 시작해? 땀 흘리기 시작해. 됐지? 그건 내부의 의미야. 외부적으로는 옷을 갈아입고 행동을 좀 안 하거나 막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땀을 흘려. 이해됐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뭐야? 우리가 우리 몸의 온도를 통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왔어? 네 가지가 나왔지? 외부적인 거 세 가지, 내부적인 거 한 가지, 땀 흘리는 것까지. 자, 넘어가자. 내부의 체온을, 체온 유지, 저기서 체온 유지. 저기서 체온 유지. 체온 유지에 대한 얘기고, 결론 부분도 보면, 체온 통제 방법. 저기서 체온 통제 방법. 체온 통제 방법. 땡땡. 옷 갈아입기. 옷 행동. 활동량 바꾸기. 바꾸기. 활동량 바꾸기. How active 했잖아. 활동량 바꾸기. 옷 행동 활동량 바꾸기. 내부 저기 두 번째 땀 배출. 옷이나 행동이나 행동량을 바꾸는 거는 외부적인 거고, 내부적으로는 땀을 흘리는 거야.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